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창세기 10장입니다. 자, 말씀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 자, 창세기 10장은 이 노아 대홍수 이후에 또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함이라는 그 아들이 이 구스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 6절을 보면 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손자죠. 함의 손자가 몇 절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 구스가 곧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례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의 나라가 니므롯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요즘 말로 끝발이 있어가지고 이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은 아주 정의롭거나 아주 악하거나 예.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들을 앞세우잖아요. 표를 주겠다고. 근데 보면 악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죠? 한번 보세요. 요새 엄청나게 저렇게 악한 놈이 뭐 대통령 이러는데 막 내가 민다, 나 지지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니므롯 시대나 똑같은 겁니다. 예. 저놈이 악한 줄 알아요. 저놈이 거짓말하고 있는 줄 알고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인 줄 알아. 그런데도 막 지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서주길 바라는데 니므롯이 나서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므롯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니므롯이 못된 놈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비들이 머리가 좋은 분이라 뭔 말인지 알 거야. 그래서 그 신할 땅이라는 곳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례에서 시작됐다. 바벨이 나오죠, 바벨. 거기에 바벨탑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곳이 신할 땅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와요. 이게 셈이 중요한 거. 우리는 셈의 연소니까. 자, 시 21절. 에벨에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은 에벨에 온 자손이래요. 아니, 왜 셈은 에벨에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이 에벨이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왜? 왜? 보세요. 자, 셈은 에벨에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바삭, 룻과 아람이잖아요. 근데 왜 에벨이 나올까요? 지금 셈의 아들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잖아요. 엘람, 아수르, 아르바삭, 룻, 아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셈계의 에벨은 특별한 민족이란 얘기예요. 에? 그래서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셈, 아르바삭, 셀라, 그 다음에 에벨입니다. 근데 이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죠? 그러니까 에벨이 낳은 아들 때 세상이 나눠졌다.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동쪽에 히브리 벨렉, 서쪽에 히브리 벨렉 반대로 했어요. 예, 동쪽은 욕단.
이때 나눠지는데 그때 세상이 나눴으며 벨렉이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예, 바로 이 욕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 그러니까 이 신할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신할 땅에 니므롯이 정권을 잡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게 배도거든요. 동쪽 산, 파미르 고원부터 시작합니다. 파미르 고원. 이 파미르 고원은 우리가 먹는 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파가 많이 심어져서 파미르 고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란으로부터 시작되는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는데요. 자, 스발로 가는 독족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리랑 민족은 바로 동쪽산으로 갔던 욕단을 연구하는 겁니다. 왜 욕단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욕단은 배도하지 않고 그 시대에 남은 자였습니다. 대홍수를 겪은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시해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배도하는데 벨렉은 신할 땅에 남아버리는 거예요. 네? 벨렉은 신할 땅에 남았다는 건 증거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거든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바로 신할 땅에 남은 거예요. 벨렉이. 그러니까 같이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출발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욕단이 형님 갑시다. 저 니므롯 저 새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갑시다. 저 동쪽에 해 뜨는 그곳 빛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 갑시다. 그랬더니 벨렉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나를 버리고 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신 당신은 그 너무 가슴이 아픈 그 슬픈 한이 어린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배반하는 저 니므롯에게 내 형님 벨렉의 가족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이라고 하면서 동쪽산으로 고개를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본 거예요. 벨렉은 신할 땅에 남긴 거 남았다니까요. 그리고 바벨탑을 같이 건설했다니까요. 그리고 벨렉의 아들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었다니까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배도했어요. 그러나 욕단만은 셈의 후손인데 셈의 현손 가운데 욕단은 완벽하게 배도하지 않는. 예. 그리고 한자에 그 동의적이 만든 한자에 창세기를 다 기록해 놨어요. 거기 바벨탑 얘기도 다 나옵니다. 예?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쌓은 바벨탑 얘기도 나오고 노아 홍수 얘기, 에덴 동산 얘기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노아 그 후손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아, 그 이 욕단이. 근데 욕단이 욕단만 갔을까? 아니면 노아도 모시고 갔을까? 이것은 아직 기록은 없어요. 예. 할아버지 같이 갑시다 하고 욕단이 모시고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셈은 아브라함이 5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고 성경 말고 외경에는 아브라함이 셈을 찾아가서 이 노아 얘기 이 에덴 동산 얘기를 다 듣고 이 니므롯이 아주 못된 놈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오기를 결정했다 이런 이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셈은 신할 땅에 머물렀던 것 같고 머물러서 경건한 자손들을 벨렉의 경건한 자손들을 이렇게 학습시키는 사명을 맡았던 것 같고 욕단과 함께 노아나 노아 같은 분은 동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정만 해보는 거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을 동이족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칠판 주세요. 자, 영역을 보겠습니다.
동이족, 우리 민족 아리랑 민족이라고 그러죠. 동이족을 지금부터 저는 아리랑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니까. 예, 세상 역사는 동이족이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저들이 알아요. 왜? 서쪽은 동쪽으로 이동됐으니까. 왜? 수메르 왕국, 문명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노아 홍수 사건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는 어디 있었죠? 거기 그 아라랏산,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서쪽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동이족이 맞아요.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근데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동이족을 아리랑 민족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샤론 이해돼? 우리 샤론 간사님이 이해돼야 제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벨렉계 히브리, 벨렉계는 신할 땅에 남았어요. 예? 이 신할 땅에. 예, 이 신할 땅은 뭐예요? 바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바벨탑. 바벨의 탑을 세웠다 이거예요. 바벨탑. 여기 신할 평지에 세웠죠? 지금의 어디냐? 지금의 벨렉계가 머문 곳, 지금의 이라크. 예. 이라크. 아시죠? 이 이라크의 지구라트. 많은 뱀이 또아리를 친 것 같은 이런 지구라트가, 예,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돼 있는데,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아. 뭐, 똥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예.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왜 세웠느냐? 예? 별 관찰하게 세운 게 아니에요. 이놈들은 뭐, 왜 세웠느냐면, 하나님을 대등하게 세운 거예요. 온 세상의 경배를 받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큰 바벨론 성이라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뭐라고 부른다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도 있는데 언젠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왜 부르냐? 요한계시록에. 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바보 이 니므롯의 바벨탑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들이 무너질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민족 정신 아리랑 민족을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저는 엔드타임을 전해. 왜? 저는 엔드타임 전문가니까. 근데 이게 엔드타임이 풀어져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엔드타임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통합 세력 아닙니까? 바벨론 음녀. 다 같이 바벨론 음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 세력이 바벨론 음녀인데, 이 바벨론 음녀 안에 기독교 세력이 WCCWEA라 그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지는데,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네베성아 나오라 그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성 안에 들어있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 흐름이에요. 흐름. 예? 욕단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바벨탑 앉으면 돼. 나는 그냥 거기 니므롯과 함께 살면 되지. 나는 바벨탑은 안 지어. 망합니다. 욕단은요. 나와버리잖아요. 나가자.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바벨탑 건설에 가담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동쪽으로. 그게 바로 배도를 벗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 또 하나의 히브리, 동쪽에 있는 히브리인을, 에벨이 중요한, 셈은 에벨의 온 자손, 온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벨은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에벨에서 뭐가 나와요? 벨렉과, 예, 그리고 욕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벨렉은 나는 뭐 바벨탑 건설 안 하면 되지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파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야.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린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건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안락 민족, 동이족이, 이 동이족이 고조선을 세웠는데, 이 고조선의 범위에 대해서 좀 사진이 좀 약하죠? 예. 아리랑, 아리랑, 동해바다. 동해바다입니다. 예. 예, 동해바다. 그 다음에 뭐, 가사가 뭐지? 동해바다 가사 나오잖아. 예? 아니, 홀로 아리랑에 동해바다 뭐 가사 있잖아. 그 다음에.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고. 그 다음에.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동해바다가 나오냐고. 네. 저 멀리 동해바다. 그렇지. 그 불러봐봐. 저 멀리 동해바다. 이상하다. 뽕짝이 나올라간다. 자, 여기가 지금 이 고조선인데 여기 한반도가 나오죠. 여기 한반도가 있고 여기 만주 쪽입니다. 이게 거대한 땅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예. 여기서부터 넘어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겠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이 사진이 좀 깨끗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게 뭐냐면, 비파형 동검. 미안합니다.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인돌. 예.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예, 세워진 곳. 그러니까 그 청동기 시대에, 그러니까 이 단군, 시대를, 그러니까 욕단 임금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검을 만들었어요. 청동검을. 이 청동검을 만들었는데, 예, 이 비파처럼 생겼어요. 비파처럼. 예, 비파처럼 생겼는데, 예, 이 비파처럼 생긴 이 검을 중앙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장군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 칼을 만든 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검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주 계급들, 그러니까, 그, 따르는 그, 이 장군들에게, 이 무기, 이걸 나눠준 거예요. 자, 보게 해줄게요. 자, 이거, 먼저 이거, 고인돌 말고, 이거예요, 이거. 비파형 동검. 예. 이게 고조선 때,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칼잡이와 이 칼 부분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조립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고조선 형식이에요. 중국식은 아니에요. 절대로 달라요. 이게 고조선 비파형 동검이. 이 동검이 나오는 곳이 바로 고조선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칼의 일종으로 만주에서 한반도 지린성에 걸쳐 출토되고 있다. 만주 쪽에서 많이 팔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 출토되고 있는 동검이다. 비파형 동검은 지배계층 집단의 출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조선의 동호의 표지 유물 가운데 하나로 추적된다. 이거는 고조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면 아, 고조선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 이거예요. 고인돌. 이 고인돌이, 예, 이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용도, 제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후에는 이제 무덤으로 써요. 예, 처음에는 하늘의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제단이었어요. 고인돌이. 예. 야곱이 단을 그 돌로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처럼 고인돌이 세워진 것은 주변이 잘 보는 언덕 장소.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고인돌을 세워 놓고 하나님 앞에 천신제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흙을 더 더두고 고인돌을 세운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 당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쓰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 고인돌 밑에 관들이 나오는 거 보면 무덤으로 썼던 거예요. 예.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이 고인돈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 의식이 사라지면서 이제 후에 우리 아리랑 민족은 야 이거 무덤으로 했던 거 아니야 하고 무덤으로 썼던 것 같아요. 추측을 그렇습니다. 전 세계 고인돈의 절반 이상이 고조선의 영토였던 만주와 한반도 분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돈의 절반 이상이 전 세계의 한 60-70%가 물론 이집트에도 있죠. 이집트에도 피라미드 돌을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남미 쪽에도 좀 있잖아요. 그 스톤 헤지라고 있죠. 돌 이게 올려놓은 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조선과 이 고조선의 영토에는 집중돼 있습니다. 1만 개 이상이 있어요. 평양 쪽에는 1만 개 이상이 나옵니다. 놀랄 때 안 놀리면 내가 놀립니다. 예. 만주 법화에도 널려 있습니다. 예. 만주와 한반도 분포에 있고 고인돌을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고고학과 천문학의 보물입니다. 천문학의 발산지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벨로니아 천문도보다 1800년 앞서는 별자리 그림이 고인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별자리 그림 보세요. 이거 뭐죠? 북두칠성이죠? 이 북두칠성이 고인돌에 새겨져 있어요. 이건 뭘 의냐면 정말 그 이 천문학이 발달된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별자리들. 예. 예. 고인돌 200여 개 고인돌 중에 40여 개의 덮개돌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 이상이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돌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별을 이 별을 이 별자리를 그려놓는 예, 이 해달별을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태양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이해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뭐냐면 또 하나 토기 나와요.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토기인데요. 예, 이 토기는 중국 어느 지역에 발견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고조선에만 나오는 토기예요. 아주 그 토기가 아주 희한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큐멘터리로 3분짜리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많은 곳에 이 그 똑같이 고인돌과 비파형 검과 미송리 토기가 함께 출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검 특이한 이 그 미송리식 토기가 출토된 것은 고조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아리랑 민족이 바로 이 만주를 다 지배했었어요. 고구려도 만주를 지배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영상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파현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파현 검 영상을 1분 30초짜리입니다. 자, 이 비파현 동검이 이 만주 전역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고조선 영역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단재 체남선 이 단재의 그 제가 다큐를 좀 봤어요. 이분이 얼마나 역사 이분은 독립운동가였는데 사실은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예, 뭐라고 하냐면 2000년 우리 조선 그 역사에 가장 최고의 그 사건이 뭐냐 묘청의 난이라는 게 묘청의 난. 예? 도대체 묘청의 난이 뭐길래 묘청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묘청의 난입니다. 근데 이 묘청이라는 인물이 이 개성에서 그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그리고 이 중국 세력들을 우리가 금나라 몰아내고 36개 나라에 조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당장 이것이 인종대항 때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우리 땅을 되찾아야 된다 이거. 에? 우리 땅은 만주 전역을 지배하던 땅인데 저 오랑캐 새끼들한테 우리가 이 땅을 양보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천도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 오랑캐셋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는 것이 묘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부식. 예. 이 김부식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김부식 하면 생각나는 게 삼국사기죠. 이 삼국사기를 읽으면 거스리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중국의 4대 사상. 그러니까 중국의 생각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삼국사기예요. 김부식의. 근데 이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예, 묘청의 그, 이 제안을 이 왕에게 거절하게 만들고 안 된다. 우리가 전쟁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 김부식의 말을 듣고 예, 나 천도 안 하겠다. 예, 나 싸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묘청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하고 난을 일으켰는데 김부식이가 평정을 해버린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묘청을 평정해버려가지고 묘청의 난으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묘청의 난이 성공했으면 우리 역사는 달라졌을 거다. 저 만주벌판을 지배하는 민족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 천함선, 단재 천함선은 그것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김부식이 굉장히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단재 천함선이 그 숙신, 다시 말하면 주신 땅 이러잖아요. 주신이란 말이 조선이에요. 여러분, 고조선이란 말은 옛날에 단군이 세웠던, 그러니까 욕단 임금이 세웠던 그 나라가 조선이지 고조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지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 땅 이름이 조선이었다니까요. 처음에 주신 땅이에요. 주신. 주신이었다가 나중에 역사가 조선으로 기록을 하는데 지금 이시 조선과 그리고 옛날 조선이 그 이름이 같으니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욕단 임금이 박달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팔조 금법을 만들고 세운 나라가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신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국식 표현인데 주신이란 말은 그게 진화식 중국식 표현으로 숙신, 조신,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조선이란 나라로 국호를 바꾼 겁니다. 그 정도는 여기 아리랑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인돌을 보겠습니다. 고린돌, 예, 고린돌, 고인돌, 예, 이거 이 상판이 있고 하판이 이렇게 있는 이 고인돌은 이게 바로 이 욕단 임금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온 민족들한테 이 고인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선포했겠죠. 그래서 전 만주 전역에 이 고인돌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영상 부탁해요. 아, 미안합니다. 체남선이 아니고 신채호, 단재 신채호. 네. 네. 중요한 거죠. 이 토기와 검과 그 다음에 고인돌. 예. 이 세 가지가, 이 아리랑 민족 초기, 예, 조선의, 예, 이, 예,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체남선,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단재, 예. 이 단재 신채호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단재 신채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사진을, 예, 조선 상고사를 지었는데 이분이 보통 문필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독립운동가인데 예, 이 독립운동을 하려면 주적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밀정들, 예?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고발하는 밀정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 역적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우두머리를 죽이고 예. 그 정말 그 굉장히 그 이 역사 우리 역사에 이 독립운동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조 집회를 만들어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서 돈을 찾으러 갔다가 이 밀정들의 아마 신고 같아요. 걸려서 나중에 옥살이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천덕 성공회 신부가 이 민족은 이 대한민국 민족은 단체적인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왜 잃어버릴까요?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역사는 뭔가요? 바로 배도하지 않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만주벌판을 지배하던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벌판을 지배하던 호령하던 하나님만을 섬기던 위대한 조상이었다 그 말이야. 근데 바로 이 김부식이 나라를 한반도로 신라 중심의 이 한반도로 축소시켜버리는 역할을 했으니 단재 신채호는 김부식이 역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묘천과 같은 거대한 민족 정신을 가진 우리 욕단 임금이 세운 곧 조선은 만주불판을 지배하던 땅이었다 이거야. 우리가 토벌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야 된다. 그 묘청의 난을 성공했다면 역사는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고 단체 신채호가 얘기하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 예.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책을 읽어라. 예. 다른 사람에게 나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책을 읽게 해라. 예. 그 역사책이 아무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는 뭐죠? 그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예. 그분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이 민족을 통해 일하신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 사랑 좋아하죠? 사람이 사랑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예. 사랑해, 당신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요, 아리랑이라는, 제가 오늘 이걸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아리랑이라 해서 이랑이 나오잖아요. 알, 이랑.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잖아요. 이 이랑에서 함께라는 의미하는데, 이 사랑이란 말은 죽을 때까지 함께, 이 랑이 준말이 되고, 사, 죽기까지 함께 한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놀래야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놀래면 진짜 내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가르쳐 준 거를.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걸 막으라고 놀랬어요. 아리랑을 연구하다가 사랑을 내가 알았네. 이 죽기까지 함께 네. 사이랑 그러면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사랑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죽을 사자 랑 이랑 죽을 때까지 함께.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얘기야. 와, 그러니까 이 한국말,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랑이란 얘기는 로브가 아니에요, 로브가. LOV가 아니라고, 진짜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 고백을 함부로 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시의 사랑 표현을 말로, 우리 조상들이 사랑 표현을 말로 하지 않는 신중함과 깊은 속마음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맹세와도 같은 사랑 고백이란 사실은 목숨을 건 상호 맹세와 약속의 의미로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의 빛과 마음, 하나님의 빛과의 결합 의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예. 아리랑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죽음으로. 바로 이게 신부야. 내가 이걸 발견하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산에 오늘 특전 다 끝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무거운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랑이란 말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죽음으로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다 같이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나는 죽음으로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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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레를 울려라.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오늘 술이 맞은 거예요. 아시겠지? 자, 어제 이제 우리 아리랑 스토리를 보는데요. 이 아리랑 아시죠? 이 세마포. 예수의 피와 십자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왕관이죠? 예. 왕 되신 주님. 계시록 19장. 예. 그 흰 옷을 입고, 예, 그 피로 진실과 충실하고 써져 있는 그 이름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 그리고 예, 그 예, 왕관을 예,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무궁화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무궁화 꽃이 피었어요. 아세요? 곧 예, 무궁화 꽃이 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오는 겁니다. 다 같이 무궁화 꽃이 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보면서 제가 놀래버린 거예요. 예. 무궁화 꽃은 예? 무궁화 꽃은 바로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랬죠? 이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예요. 히비스커스, 예? 시리아쿠스 학명으로 The Rose of Sharon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궁화 꽃이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답게 피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무궁화 꽃이 샤론의 예수 꽃이 피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궁화 꽃을 피게 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이 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역사의 마감이 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그런 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러면 3분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음악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겁니다만은 교회 음악 개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리랑 민족에 대해서 지성소 음악의 3분박 음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아리랑 음악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보고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찬송가 94%가 서양 음악이고 4분박 개념이죠. 예, 한 박자 안에 4분박이 있어요. 하나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나 우리 3분박은 지성소 음악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민족이 부르는 노래. 예, 고대. 예,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이렇게. 이게 3분박이에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 음악이 4분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뭔가 그 이전에 지성소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런 운율조가 계면조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운율이 사라졌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티크바나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또 우리나라 아리랑 예, 이 대표적인 그 히브리 노래 또 세상 사람이 부르는 아리랑 곡 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리랑은 바로 그 그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뭔가 있죠. 그러고 보면 거기가 3분박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바로 뽕짝도 아니고 4분박도 아니고 3분박의 음악으로 지성소 음악이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기독교 예배 문화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곡가의 손으로 작곡되어진 나머지 곡이 3분만 곡으로 작곡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4% 말고 한 6% 정도가 우리 건데 예, 우리 거는 3분박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 그 만들어 놓은 곡들 있잖아요. 그 곡들이 다 3분박입니다. 이러한 기독 예배 문화의 현실 안타깝다라는 거고, 3분박을 잃어버린 3분박을 박물관 문화에 전락해 버린 3분박, 천박한 기생 문화로 전락해 버린 3분박 비밀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깽가리 치고 막 이렇게 치면 기독교인들이 싫어해요. 왜? 왜? 아주 세련된 서양 음악으로만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면 막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예? 이 아리랑을 천천히 불렀다가 빨리 부르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해도 되는데, 아리아리랑 스리스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다양하게 빨리 불러도 되고 천천히 불러도 되는 이 3분박이, 예.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런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그 계면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음악하는 분들이. 자, 서양 음악의 리듬 패턴은 4분박에 형성되고 1비트 아래 쪼갤 수 있는 최소의 기본 리듬이 4개로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박자가 있는데 이 박자 안에 이게 박자예요. 1박자. 네, 1박자 안에 하나 둘 셋인데 4개로 쪼갠다는 거예요. 네, 서양 음악은.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2개로 쪼개면, 예, 2개로 딱 쪼개면 이제 뽕짝이죠. 궁짝 궁짝 궁짜작 궁짝, 그러죠. 이게 이제 예, 우리 동이족을 제외한 이 중국, 일본 이런 주변 나라들이 뽕짝을 하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예, 그 예, 3분박으로 나누면 이제 그게 이제 아리랑 같은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2분박은 동양 음악 안에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 음악 이 이분박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예. 궁짝 궁짝. 그러니까 모든 게 뽕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다 없애버리고 고조선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3분박을 없애고 2분박 뽕짝 나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쿠라 천지로 만들었고 어디 가나 벚꽃나무로 다 심어놨잖아요. 사쿠라 천지. 옛날에는 무궁화 꽃이 많았어요. 근데 무궁화를 다 뽑아내고 사쿠라를 심었어요. 그리고 3분박 아리랑을 못 부르게 하고 뭘 했어요? 뽕짝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네. 우리는 이제 뽕짝을 좋아했지만 어떻게 보니까 아, 이게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못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죠. 예. 네. 트로트가 뽕짝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스터 트로트 그러잖아요. 이게 일본식 음악입니다. 아리랑은 3분박이에요. 자, 3분박은 우리 민족에만 주는 신비예요. 우리 민족에만 3분박이 있어요. 예. 근데 이 3분박 안에는 2분박과 3분박을 보듬고 화합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에게 독특한 3분박을 줬을까? 2분박도 품고 3분박도 품어서 오늘날 K-POP을 만들어버리는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 3분박은 1비트 안에 쪼갤 수 있는 기본 리듬이 3개라는 거죠.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따아따따 할 수 있어요. 따. 그러니까 이 딱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8개의 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응용을 하면. 이게 우리 민족에만 있는 이게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민족에만 있는 전통음악이에요. 3분박. 이것이 바로 6단계 우리 아리랑 민족의 음악이었고 이 음악은 셈족들의 음악이었고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에베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작곡자들이 3분박 민요 아리랑 탁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랑을 들으면 세계의 리듬 콘테스트가 있어요. 리듬 콘테스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물놀이가 나오죠. 무조건 1등이 납니다. 사물놀이는 타고납니다. 3분박인데 빠르게도 할 수 있고 천천히 할 수 있고 비트를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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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듬 콘테스트에서 이 영예 1등상 현란한 3분박 리듬과 변화무쌍한 리듬 패턴 경이로움의 세계 타악 주자들의 당당히 물리치고 심사위원의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독특하고 경이로운 3분박 리듬 패턴이 우리 민족의 반만 년 역사 동안에 면면이 흘러왔다. 예,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리듬이 일제의 우리 문화 말살 정책에 순식간에 박물관 문화의 천박한 문화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2분박 리듬은 엔카, 엔카의 음악 R.U.M. 뽕짝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불과 그들이 36년 동안 이루어진 업적인 것이다. 반만년 역사를 뒤집어 반만년 3분만 역사를 36년 만에 뽕짝의 나라 만들어버린 거야. 오늘날도 뽕짝이 열광하잖아요. 박 목사도 죄송합니다. 박 목사도 뽕짝 좋아했거든. 자, 3분박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한다. 이 3분박을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의 고착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나아가 세계 에베 음악의 흐름인 올드 뮤직 패턴으로 변화해가는 에베 양식에 대열해 우리 음악의 3분박 리듬의 특성을 살린 올드 뮤직으로 버젓이 한 장르를 차지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에베 음악 안에 이 3분박 에베 음악이 이 한 장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돼? 코프스 목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전통 음악, 이 3분박 음악을 하신 크리스천 주님의 신부들이 우리 교회로 모일 겁니다. 오늘 또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예. 또 하나의 새 창조를 위해 기도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예. 찬송가에 있는 국악곡, 한 찬송가에 한 60여 곡이 국악곡들이 있는데 이게 서양 음악의 장조와 후자는 단조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단순 비교가 바로 우리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국악곡도 이 전문가들이 봐서는 이 단조 장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음악에는 평조에 비해 계면조가 훨씬 많다는데 이 계면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찾아봐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면조의 음악이 바로 우리 그 전통 음악인데 그걸 이제 잃어버리고 지금 만드는 수록한 찬송가에도 단조 장조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계면조 서양 음악의 단조와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음악의 계면조는 서양 음악의 단조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리랑의 그 깊은 의미는 서양 음악의 단조와 장조보다 이거 전혀 차원이 다른 음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조는 슬프고 여성적이라고 정의하지만 계면조는 이러한 느낌을 포함하여 장조가 가릴 수 있는 남성적인 매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을 씩씩하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리랑을 너무 막 이렇게 한이 서리는 것처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면조는 그 서양 음악의 단조에 단조가 따라올 수 없는 하나의 음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성성과 남성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조는 슬프고 여성적이지 정리하지만 계면조는 이러한 느낌을 포함하고 남성적인 매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면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면 찾아보면 돼요. 예. 역동성. 장조보다 역동성이 있고 단조보다 더 깊어요.
이게 계면조라고 그래요. 예, 진도아리랑 계면조, 임권택 영화 서편제 보는 분들 보셨죠? 예, 얼마나 그 슬프면서 춤을 추면 막 역동성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단조의 예를 들면 러브스토리인데, 예, 이 곡을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러브스토리를 역동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건 단조의 한계예요. 근데 계면조는 안 그래요. 슬프면서도 역동적이에요. 여성적이면서도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장조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남성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서편제에 나오는 진도아리랑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4분박, 2분박을 다 포괄할 수 있는 3분박을 가지고 있고 장조와 단조를 어우르는 계면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POP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음악에 계면조 음악을 아리랑 같은 이런 찬송가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박력 있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어메이징 그레스보다 더 깊은 아리랑 같은 그런 세계인의 가슴을 후벼 팔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 마시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계면조를 사용할 때 남성성을 쓰고 싶으면 깽가를 치는 겁니다. 태평소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계면조에 단조와 같은 여성성을 하고 싶으면 가야감을 치는 겁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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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아시겠죠? 퉁소를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퉁소, 가야금, 이 건반, 그 다음에 이 그 타악기, 막 북소리, 징소리,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이 계면조를 이겨낼 음악이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빵빠레를 울려라. 네. 절대로 서양 음악 단조 가지고 계면조 같이 남성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 들은 거예요 지금. 예, 네. 단조는 젓가락을 가지고 두들기면서 부를 수 있는 역동성은 없어요. 서양 음악 단조는. 예? 우리 계면조는 젓가락 가지고 두들기면서도 목까지 흔들어가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내 속에 응어러진 걸 토해낼 수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하리랑 아수리수리랑 아다디건난네 젓가락 두드릴 수 있지? 시비들. 그치?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마지막. 히브리 민족의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이 닮았어요. 히브리 민족의 노래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민속 찬양을 보면 굉장히 슬퍼요. 하티크바 엄청 슬프죠. 근데 굉장히 또 막, 예? 막 역동성이 있습니다. 예? 막 춤을 춰요. 히브리 민족들은 언제나 노래를 부르면서 막 뛰어요. 예? 바로 이거예요. 샘 계통의 지성소 예배 음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악이에요. 우리 6단계 히브리 민족이, 예? 바로 그 벨렛계 히브리 민족과 꼭 닮았는데 바로 닮은 것 중에 최고의 닮은 게 바로 계면조 음악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계면조 음악. 단조와 장조를 넘나들 수 있는 음악. 서양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뽕짝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지 슬픈 것을 기쁨으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슬픔과 기쁨을 넘나들면서 음악의 장르를 소화하고 막 아픈 한을 토해내고 그러면서 신명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음악이 바로 3분박 음악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아 진짜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아유 감사해야지 그죠? 우리 그레이스 리 0007 0070 아주 좋아. 아우 어마어마하네. 반응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계면조 음악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서양의 단조와 장조를 넘나들고 그들이 표현해낼 수 없는 그 깊은 것을 우러내는 거야. 예. 대한민국 근대사 일본 엔카 음악 아리운 2분박의 리듬, 뽕짝 리듬에 굴복당했습니다. 서양 음악 리듬의 4분박 리듬이 마치 우리의 정서인 양, 4분박 리듬이 우리 정서가 아니에요. 우리 정서는 아리랑을 분리한 눈물이 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5천년의 숨결이 깃든 3분박 리듬을
36년 일제치하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앱의 필요성. 앱의 문화 패러다임을 바꾸던 70년대 후반에 보급된 경비와 찬양의 앱의 문화는 서양 음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분방 리듬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앱의 문화는 80년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고 예수 전도단, 화요 찬양, 온누리 목요 찬양을 몇 달에 전국의 교회들이 경비와 찬양을 묶기를 휩싸였죠. 맞죠? 예. 경비와 찬양의 앱의 문화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90년대 예, 중반에 예, 이 열기가 식었어요. 경배 찬양은 이제 안 모여 사람들이. 그래서 역동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예. 이걸 분석해 봤을 때 예, 그 원인 진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빈 공간을 현란한 사운드와 화려한 악기로 포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힐송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예, 70년대의 재의 고백 중심의 찬양을 탈피하여 70년대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예? 아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주 재의 고백에 대한 찬양. 예. 그러다가 경배 찬양으로 1980년대 막 올라가다가 예. 뭔가 좀 그게 이 그 예배가 역동성을 잃다가 이제 어른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경배 찬양에 잘 못 따라오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예. 요즘 또 어르신들은 또 세련돼 가지고 다 따라와요. 그렇지만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나이 들고 문화 그러니까 이 서양 문화 이런 데에 조금 덜 이렇게 그 익숙해진 분들은 한국 교회 앱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단절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선 목회자들이 시골에서 이 그냥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무슨 뭐 소프라노 테너 막 이렇게 하는 음악으로 앱의 역동성을 회복시키지 못하더라. 예, 에베곡들이 매우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 장년들이 적응하기 어렵고 교회를 떠나는 게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소 음악은 온 열방 사람들이 불러야 할 찬양이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을 아무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대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 이 찬송을 3분박으로 할까? 2분박으로 할까? 뽕짝으로 할까? 아니면 4분박으로 할까? 분명히 3분박으로 가지 않을까? 지성소 음악이니까. 새 예루살렘 지성소에 어린 양 앞에서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러죠. 근데 이게 아마 예, 3분박의 음악으로 아마 쫙 깔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2만 4천여 종족이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의 재료를 하나님께 생각해 볼 찬양의 재료로 드릴까 생각해 보았더니 예, 바로 이 지성소 음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현대와 옷을 입은 3분박 구악 찬양의 보편성 대중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몇 개 없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게 거룩한 성전에. 그래서 이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찬양을 보편성으로 대중성 있게 많이 만들어서 계속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리디밍 컬처, 문화 구속, 바른 문화 구속이라고 해서, 예, 문화를 구현해내야 된다. 그 아름다운 3분박 음악을. 그래서 3분박 찬송, 중보기도로 연합했을 때 놀라운 기름붐이 있음이 증명됐고, 중보 찬양의 훌륭한 예배의 재료가 되고 있다. 예, 회복, 치유, 하나됨, 한국교회와 선교지의 실증적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거예요. 그 북수리 있잖아요. 오늘 그 부산에 계신 사모님이 저희랑 이 예루살렘 갈 때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북소리가 붕둥둥 이게 엄마 뱃속에서 심장 소리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이 북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흥분한답니다. 그리고 너무 막, 그, 뭐랄까요. 이 북소리가
그 생기를 가져오게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심장 소리가 그렇게 들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응원할 때 막 북을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을 치며 장구 치며 꽹가리를 치며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뿔소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김진철, 네, 찬양사역자께서 코뿔소 아리랑. 자,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코뿔소 아리랑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불러볼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예수 아리랑 산 넘고 물 건너 보늘고 지온성 향하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예수 아리랑 산 넘고 물 건너 보늘고 지온성 향하여 다시 한번 아리랑 춤추며 넘어가세 그 가사도 좀 올려주세요 가사 보내서 선정으로 무궁화 꽃피었네 삼천리 반도의 무궁화고 예수 사론의 꽃 특전사 코뿔소 용사되어 지온성 향하여 다시 한번 아리라 춤추며 달려가세 동에서 서쪽으로 무궁화 꽃피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예수 아리랑 산 넘고 물 건너 복음 들고 지온성 향하여 다시 한번 아리랑 춤추며 넘어가세 동해서 서쪽으로 무궁화 꽃피었네 삼천리 반도의 무궁화 꽃 예수 샤론의 꽃 특전사 코뿔소 용사되어 지온성 향하여 다시 한번 아리라 춤추며 달려가세 동해서 서쪽으로 무궁화 꽃피었네 다시 한번 아리라 춤추며 달려가세 동해서 서쪽으로 무궁화 꽃피었네 박수 할렐루야 네, 우리 김진철 찬양사역자는 1000곡 이상의 곡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고 곡이 나와요 기타 치고 드럼도 치시고 또 건반도 다 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재적인 기름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철 찬양사역자께서 한 번은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이 찬양의 이런 그 기존 찬양으로 하루를 하고 한 달에 두 번을 찬양인도 하는데 한 번은 경배 찬양으로 갑니다. 경배 찬양으로 아니 이 경배 찬양이 아니라 이 그 3분박 에 이 이 아리랑 찬양. 예. 우리 에 이 지성소 음악으로 에 국악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고 치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가야금 다 이제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곧 만들어지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코뿔소 아리랑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기타만 쳐서 응급지 않지
뭐 그니까 저도 옮겼잖아요. 근데 이게 깽가리 들어가고 봉칭 들어가고 막 다 가야금 막 들어가면요 엄청난 곡이 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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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발음 문화 구속, 리디밍 컬처. 네, 이 발음 문화를 구속하라. 우리가 일제 말살의 3분만 음악이 5000년 3분만 음악이 세상에 정확하게 4300년이죠. 4300년에 이 음악이 어떻게 됐어요? 예. 이게 36년 만에 뽕짝 엔카로 바뀌었잖아. 이건 슬픈 일이야, 슬픈 일. 예. 그래서 이 박영민 목사가 아마 리디밍 컬처를 만들려고 해요. 예. 3분박 외부 음악을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